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83쪽이요. 점유권. 네, 물권 중에서 본권을 지배하는 건 점유권입니다. 두 가지 비교해 볼게요. 네, 점유권 할 땐 뭐라고 해야 되죠? 본권? 아닌 점유권 하셔야 되고요. 네, 본권 해가지고 가장 대표가 뭐죠? 소유권. 자, 그 다음에 비교되는 게 뭐죠? 제한물권. 자,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충돌했습니다.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맞을 것 같으니까.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충돌했습니다. 갑구고 을구죠? 그럼 이거 접수번호 가져야 될까요? 아니죠. 이건 뭐 가지고? 당연히 뭐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하고, 제한물권이 이제 소멸하면 본래 소유권으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복귀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뭐하고 뭐가 충돌하면?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충돌하면 언제나 뭐가? 제한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제한물권이 뭐하면? 소멸하면 본래의 소유권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제한물권은 다시 이제 뭐하고 뭐가 있어요? 사용, 수익. 소유권은 뭐하죠? 사용. 소유권의 내용이죠. 수익, 처분, 이 내용이 있죠. 소유권 내용입니다.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뭐다? 처분. 자,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당사자가 소유권, 사용, 수익권은 없고 처분 권능만 있는 소유권 만들어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갑하고 을하고 둘이 만나서 소유권이 사용, 수익, 처분 내용이 있는데 어느 소유권 보니까 사용 수익권은 없고 뭐만 있는 거? 처분 내용만 있는 소유권 만들어내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정답은 없다. 자, 물권 법정주의는 이 종류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강제한다? 내용도 강제한다. 그런 뜻이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용익 물권은 여기 사용 수익 용익 두 가지 주는 게 무슨 물권? 용익이고 이 처분권 주는 게 뭐다? 담보물권이. 용익물권이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고. 뭐가 있고? 네, 지역권이 있고. 무슨 권이 있다? 네, 전세권 세 가지가 있고요. 담보물권은 뭐가 있다? 네, 유치권이 있고. 뭐가 있고? 질권이 있고. 뭐가 있다? 저당권. 근데 여러분들 여기만 보지. 이 위에 이게 있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어. 자꾸 공부를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자꾸 깊은 곳으로 하니까 나중에 뭐예요? 맨 위에 본질을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전부 다 조각조각 재미가 없는 거야. 맨날 그냥 풀고 찍고 막 치고 맞히면 기분 좋고 틀리면 화나고. 그러다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문제 풀다 하면 거기서 패턴을 익혀요. 자꾸 이 지문이 틀린 게 자꾸 나오면 그게 기억, 그냥 이어지는 거야. 이해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풀다 보니까 자꾸 이게 틀리니까 그게 뭐로 들어가 있어, 머릿속에? 정답으로 들어가 있어. 그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거야.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뭐다? 아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자꾸 교정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 점유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공부하실 때 물권법은 적어도 이 8개 물권이 머릿속에 딱 뭐하고 있어야 돼요? 펼쳐져 있어야 되겠죠? 물권. 자, 총칙은 뭐가 펼쳐져 있어야 돼요? 총칙은? 총칙 10개. 벌써 까먹었어요? 당사자 능. 약장, 약장, 의사표시, 단통, 착사. 그 다음에 효력이 생긴다. 목적은 확가적타. 그 총칙은 1, 2, 3번을 공부하는 것이고 불확정무효, 확정무효, 불확정유효. 채권은 확정유효를 공부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3편하고 뭐는 연결돼 있어요. 3편 채권하고 총칙은 연결된 과목이고 이건 좀 권리이기 때문에 조금 뭐야 암기사항이 좀 많단 말이에요. 딱 풀어놓으면 잘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유권 할 때는 뭐다? 뭐 아닌 거? 뭐라다 이렇게 했어? 본권 아니 점유권 말씀하셔야 되고 요거 할 때는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본권인 제한물권. 그러니까 본권 있는 자가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으면 본권을 가지고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본권 없이 점유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뭐가 있다? 본권 있다 해서 항상 본권 아닌 점유권이 붙어있는 거? 아니죠. 자, 지상권자 본권입니까? 본권자잖아요.
본권 지상권자는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습니까? 본권 지상권 갖고 있는 사람이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아니 당연히 있죠. 이 사람 뭐 한다? 사용하잖아요. 자, 본권인 지역권자,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이건 본권 아닌 뭐가 있고, 점유권이 있고, 이건 점유권이 없어요. 이게 점유권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본권 아닌 점유권이 없으니까 본권, 지역권, 점유 내놔 할 권리는 없지 않을까요? 점유 내놔가 두 글자는 뭐죠? 반환. 지상권자는 점유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본권 지상권 가지고 점유 내놔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전세권자 점유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본권 전세권 가지고 점유 내놔 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한 물권 물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유치권자 본권 유치권 있어요? 아니 여기 이 본권 유치권 맞잖아 지금. 그러니까 유치권은 맨날 보면서 그 위에 거를 안 보니까 맨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본권 유치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본권 아닌 점유권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유치권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본권 아닌 점유하다가 물건 관련 채권 때문에 본권 유치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점유가 될 때 본권 유치권이 돌죠. 그래서 본권 아닌 점유가 사라지면 본권 유치권이 사라지죠. 그러다가 본권 아닌 점유가 부활하면 본권 유치권 부활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야?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만 있으면 되지. 본권 유치권 물청은 존재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질권은 생략. 저당권 점유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당권 가지고 점유할 권리는 없죠. 그래서 물청 들어가면 얘하고 한 팀. 어디하고 어디 한 팀? 그 다음에 지역권하고 저당권이 한 팀. 얘 미치네. 그렇게 이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물청 얘기가. 그러니까 점유가 본권을 지배한다 그 얘기예요. 제 말은 본권 아닌 무슨 권이 본권을 지배하는 특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유 가지고 모든 이야기를 다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이야기를 잠깐 털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낱개하지 마시고 이 원리를 이해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83쪽 가시면 자 부동산 매매가 있고요. 우측은 무슨 매매? 부동산 매매가 있습니다. 186조, 그죠? 3편 채권 563조, 뭐를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자, 186조, 뭐 했다? 등기 했다. 그런 얘기죠. 등기죠? 네. 그래서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취득한다. 그런데 우측에 동산을 매매했다. 무슨 매매요? 동산. 똑같이, 매매는 똑같죠. 근데 이제 188조 들어가서 거기 인도 받았다고 됐죠. 뭐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동산은 뭐다? 인도. 인도 옆에다 쓰세요. 인도는 다른 거 없어요. 점유 이전하는 거예요. 인도가 뭐라고요? 점유 이전. 결국 우리는 물권법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성질을 읽습니다. 186조에서. 법률행위는 뭐 된다고 했어요? 법률행위는 뭐 된다? 등기해야지 뭐 취득한다? 본권 대표 수익권. 188조 법률행위. 동산은? 이건 부동산. 그죠? 이건 뭐예요? 동산. 동산은 뭐 한다? 인도. 인도가 뭐라고요? 점유 이전이야. 결국 점유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지금 본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본권. 그러면 부동산은 공시가 뭐고? 등기고. 동산은 뭐다? 여기 이걸로 하세요. 이거 뭐라고? 점유. 부동산은 뭐다? 등기. 동산은 뭐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맞는 거 아닙니다. 물건 중, 뭐한 중? 물건 중 등기하는 것이 부동산이다. 물건 중 등기하는 것이 부동산이다. 물건 중 점유하는 것이 동산이다. 자, 맞는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일까요?
물건 중 등기하는 것이 부동산이다. 맞다, 틀리다? 틀리죠? 부동산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99조 1항. 여러분들 협의의 부동산 있잖아요. 뭐?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 돼 있지? 물건 중 등기하는 것이 부동산이다. 아니죠? 아닙니다. 틀립니다. 왜? 물건 중 동산도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논리가 안 맞잖아요. 단지 뭐다? 부동산은 법률 행위는 뭐 해야 된다는 거? 등기해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등기하고 이제 뭐가 딱 탄생할까? 점유로 할게요. 뭐라 한다? 그래서 이제 등기하고 이제 점유 가지고 이제 이 말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 뭐하고 뭐? 등기하고 뭐다? 점유 가지고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먼저. 부동산은 자 등기 추정력하고 점유 추정력 있으면 어디다 붙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은 등기 추정력도 있고 점유 추정력도 있습니다. 어디다가 붙여 먹어야 돼요? 응? 아니, 공시가 뭐니까 등기니까 현재 뭐하고 있는 사람 등기 돼 있으면 그 자가 무슨 자라고 소유자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디다 추정력을 집어넣는다? 그게 반쪽짜리 공부야. 그렇게 공부하니까 나중에 말만 바꿔내면 뭐야? 이게 도대체 뭔지 못 알아듣는 거야. 말을 짧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말을 좀 길게 해. 부동산 추정력 어디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을 집어넣는데 어딘다? 등기. 지금 이제 그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네. 페이지 86페이지 가보세요. 자, 제일 밑에 파란 색깔 바탕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 옆에다가 반대말 뭘 적어야 돼요? 등기 추정력. 공부는 반대되는 것을 찾고 제목을 찾고 두들기면서 공부하세요. 제목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내용이 채워질 것이고 제목 없이 내용만 건드린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단순해져야 됩니다. 뭐 된다고요? 자꾸 본인이 복잡하면 안 돼요. 이 책 저 책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하나 잡고서 뭐 한다? 본질을 깨뜨릴 때까지 계속 보셔야 돼요. 점유의 추정력 반대말이 뭐다? 그럼 거기 200조가 있죠, 거기. 그 200조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시작되는 단어가 무슨 자예요? 네, 점유자가, 그 다음에 뭐예요?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뭐 한다? 네, 그러면 거기 시작되는 단어가 점유자죠? 그 다음에 무슨 물이 있어요? 네, 점유물이 있으면, 자, 권리가 뭐 한 것이다? 적법한 것으로 뭐 한다? 추정. 그러면 점유물을 갖다가 부동산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부동산? 그러면 이 말이 맞을까? 부동산 뭐 하는 사람이? 부동산 뭐 하는 사람이? 점유자가 권리, 네, 소유권 있다라고 추정한다. 이 말이 과연 맞는 걸까요? 이건 곤란하겠죠. 대신 이 점유물 중 동산이라면 가능하겠지. 동산 무슨 자가? 뭐가 있다고? 소유권이 있다라고 뭐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점유물은 뭐다? 뭘 뜻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뜻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동산. 그 200조, 그 원래의 원조를 갖다가 내가 이해를 해야지 내 것이 된다. 그냥 듣고서 이해한 것은 아직 내 게 아닙니다. 눈으로 글자를 보고서 글자를 이해하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조는 제목이 뭐예요? 권리 적법 추정. 이건 점유 추정력이죠. 그럼 이거는 몇 조 써먹는 거예요? 동산 적용되는 조문이지 부동산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200조의 그 점유물은 무엇을 뜻하는 게 아니고
부동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동사를 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추정력? 점유 추정력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우측에 1. 소유자로서 동사를 뭐하는 사람은? 점유한 자는 소유자로 뭐가 되고? 추정되고 임차인으로서 동사를 뭐하는 경우? 점유한 자는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뭐한다? 추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박스의 밑에 1번 점유에 대한 권리 추정은 점유 권리 추정은 부동산 적용 문제가 아니고 어디? 동산 적용이고 두 번째 부동산의 등기 명의인과 점유자가 뭐 하지 않으면 일치하지 않으면 점유 추정력이 아니라 어디다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등기 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는 뭐가 된다? 그래서 부동산 공시가 뭐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부동산은 공시가 무엇이 아니고 점유가 아니고 등기니까 점유의 적법 추정 쓰면 안 되고 어디 쓴다? 등기의 추정력이 들어간다. 그렇게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부동산 공시가 뭐죠? 쓰지 마시고 머릿속에다가 기억한다. 머릿속에다 쓰라고. 머릿속에다가. 부동산 공시가 뭐죠? 점유가 아니고 등기니까 부동산은 점유 추정력 쓰지 마시고 어딘가 등기 추정력 쓰라는 얘기죠. 자, 등기 추정력이 앞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79쪽 가세요. 79쪽 맨 위에 제목이 뭐죠? 알아서 쓰세요. 옆에다 뭐라고 쓰고 싶어요? 점유 추정력. 이게 자꾸 제목을 건드리면요 내용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어디다 써먹는 게 아니고 점유 추정력 쓰면 안 되고 어디다가 등기 추정력. 근데 이 등기 추정력도 추정력도 들어가면 가등기 원인은 추정이 안 돼. 근데 본등기 원인은 추정돼 추정되지 않아요? 추정되죠. 지금 부동산 동산 할 때는 점유 추정력 등기 추정력 써먹는 거고 부동산 등기 추정력 들어가 가지고 임시 등기 원인은 뭐 되지 않겠지만 추정되지 않겠지만 무슨 등기 본등기 원인은 추정되겠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박스만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박스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수익권 취득한 사실을 뭐 할 수 있으므로 그 맨날 여러분 뭐 되면 추정되면 입증 면제 보호막 쳐놓고 누가 입증 문밖 그대 떠오르죠. 따라서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누구께서 상대방이 등기 원인의 결여 또는 부적합한 사실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죠. 요거는 두 가지 면에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본등기 원인은 뭐가 된다? 추정된다. 그럼 가등기 원인은? 그러니까 오른쪽에다 쓰세요. 본등기 원인. 무슨 원인이요? 본등기 원인 밑에다가 추정된다. 그럼 반대 화살표하시고 이제 무슨 원인은? 임시등기한 원인은 뭐 되지 않는다? 추정 안 된다. 그러니까 임시 등기, 가등기 반대말은 뭐냐는 얘기예요. 본 등기죠. 다음 이전 등기의 반대말은 뭐예요? 아니 최초라는 등기. 무슨 등기? 그러니까 그건 두 가지 의미에서 써먹을 수 있는가 그거는. 보전 등기 반대말은 뭐고? 이전 등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코스에서 가등기 아니 보전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팔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전 등기 하는 게 맞죠. 갑이 건물을 뭐 해서 신축했어요. 신축 완성 시 자동 취득입니까? 등기 취득입니까? 신축은 자동 취득이에요.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뭐 했다는 거예요? 매매했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처분할 때는 뭐 해야 돼요? 등기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갑이 무슨 등기를 해서
무슨 등기에서 보전 등기에서 을한 때 무슨 등기 해야 돼? 이렇게 이전 등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이전 등기하게 되면 매매가 등기부에 기재가 돼요, 안 돼요? 등기부에 뭐가 되니까 이게 기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재됐으니까 매매는 뭐 하는 거다?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박스가. 등기부에다 뭐라고 적어놨으니까? 아, 등기부에 매매가 적혀 있으면 정상으로 왔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또 건물을 갑이 뭐 했는데? 신축했는데 이 코스를 밟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갑이 보전 등기를 안 하고 여기 사신 분이 누구요? 이 산 사람이 혹시 이렇게 보전 등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지? 아마 공시법에서 앞대가리 모두 그 모두가 뭐냐 앞대가리예요. 그러니까 뭐야 앞대가리 생략 등기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네, 이게 중생 보존 등기야. 무슨 등기요? 여러분들 이 중생 가지고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중생. 어? 제일 먼저 무슨 등기가 있었고 무슨 등기가 있었고 중생 등기가 있었고 두 번째 지금 하는 거 중간 생략 무슨 등기가 있고 보전 등기가 있고 하나 더 아직 맨 마지막 안 가셔서 그렇구나. 중생령 명의신탁 문의탁이요? 이것도 뭐야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어. 중간 생략형, 이건 이제 맨 할 때 뭐라 했습니까? 허가지형 무슨 등기? 중생 등기. 이건 중간 생략 무슨 등기? 보전 등기. 이건 뭐예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이게 이제 중간 생략 무슨 등기야? 보전 등기.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매매를 해갔는데, 매매했단 말이에요. 보전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매매 가지고 갑하고라고 다툼이 생겼어. 자, 이 매매는 추정될까? 추정이 안 될까? 네? 추정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아니, 뭐 이렇게 꼬투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 보전 등기 있는데 매매가 기재가 되냐 말이야, 이게. 기재가 안 되니까 뭐 할 것이다, 이거. 기재가 안 되니까 뭐 안 될 것이다, 이거 추정 뭐예요? 안 된다 하면 되고 얘는 뭐 됐으니까 아, 등기부에 뭐가 돼 있으면 기재 돼 있으면 뭐다 추정 된다라고 하면 마음 편하지 않을까? 예? 이건 뭐가 되니까 이건 추정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보호막 쳐놓고 누가 입증? 누가? 갑. 이건 추정 돼 안 돼? 그러면 을 보전 등기 이 매매가 추정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을이 스스로 입증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등기야, 이게? 무슨 등기야, 이거? 이게 무슨 등기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박스는 두 가지 용도야.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아셨어요? 또, 무슨 등기? 본 등기. 그래서 어쨌든 등기부에 뭐 했으니까? 그거 이전 등기 얘기한 거죠, 지금? 그래서 기재가 되시니까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네, 추정된다 보시면 돼.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 반대말은 뭐다? 점유 추정력. 그러니까 부동산은 점유 추정력이 아니고 뭐다? 등기 추정력인데 등기 추정 부동산 들어와서 아까 가등기 원인은 임시등기니까 뭐 되지 않고 추정이 안 되고 본등기는 뭐다? 추정된다. 됐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 보면 그 주변 언저리가 보일 거예요. 다시 원위치 86조. 그래서 거기 200조를 정확하게 뭐 한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동산은 점유 추정력이 없고 등기 추정력이 있다는 말을 해놓고 또 그 200조를 갖다 냈을 때 맞춰야 되는데 또 뭐야? 해명 안 됩니다.
그 200조가 점유 추정력 근거 규정. 네, 그러면 이제 추정력이란 말을 지금 하나 썼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등기하고 점유 가지고 할 말은 뭐가 있을까? 두 번째는 등기 승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승계요? 등기 승계도 있습니다. 그럼 모두 있을 것 같아요. 점유 모두 있을 것이다. 자, 이 승계란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더하기를 얘기합니다. 뭐 얘기한다? 자, 갑등기, 을비죠. 병등기, 점유. 기억나세요? 그럼 갑은 병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죠? 을, 위저 등기는 무효 등기니까 병, 니 등기도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다. 자, 그 스토리에다가 제목 단 제목이 뭐예요? 네? 부동산 등기, 부동산 무효 등기, 공시, 실례도 힘을 안 실어주죠? 무효 등기는 뭐가 없다? 공신력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병, 등기 10년. 점유 10년. 그럼 제목이 뭐가 탄생하죠? 지금 또 이제 점유인지 등기인지. 그래서 그 제목이 중요하다는 게 제목. 제목은 등기 취득 시효입니다. 뭐 했어 지금? 그러니까 무효 등기 기재가 돼서 몇 년이 지나고 10년 지나고 점유도 몇 년? 10년 지나면 등기 취득 시효 가능성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점유 더하기는 조문에서 인정합니다. 뭐 더하기는? 근데 등기 더하기는 조문에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판례가 등기 더하기를 인정하겠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시 등기 취득 시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94쪽. 94쪽 가시면 245조 2항.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 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인하게 선이면 뭐 없이,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 소유권을 뭐 한다? 그럼 거기 등기. 그죠? 그러니까 등기도 있고 점유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도 몇 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점유도 몇 년? 10년. 점유 더하기는 조문에 있어요. 아셨습니까? 199조 조문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등기 더하기는 조문에 없어서 판례가 인정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무슨 얘기냐면 병이 혹시 정한테 파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갑 등기 을위죠. 병 등기 점유하면서 정한테 팔았어. 정이 앞사람의 점유 내 점유가 10년은 돼. 더하기가. 근데 등기는 지금 6년밖에 안 돼 있어. 앞사람 등기가 몇 년이고? 10년. 5년이고 내 게 6년이야. 그럼 등기 더하기를 인정 안 하면 등기 취득시효를 못하죠. 10년 안 되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뭐 한다? 등기 더하기도 뭐 하겠다? 인정하겠다 그 얘기야. 아셨어요? 그래서 우측에 95쪽 니은. 점유의 승계. 199조 점유 더하기가 인정되듯이 등기 승계도 인정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현재는 판례는 등기 더하기를 뭐 한다? 인정한다. 따라서 등기부 취득시에서 수익권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 등기가 지금 뭐해서? 합해서 10년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봐. 뭘 인정하고 있다? 점유 더하기도 인정하듯이 모두 인정한다? 등기 더하기를 인정하죠. 지금 우리는 점유의 승계하고 뭐 승계? 등기 승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등기하고 점유 가지고 또 구별되는 게 뭐예요? 등기 점유 가지고 코앞에 두고 다 있잖아 지금. 그 코앞에 있잖아 거기. 무슨 시효가 있고 등기
치득 시효가 있고 모두 있다는 얘기예요. 점유 모두 있다는 거예요. 취득시효도 있죠. 등기 취득시효는 제가 갑등기, 을비죠, 병등기, 점유, 무효 등기 뭐가 없다, 공신력 없다, 그걸 뒤집는 말이 뭐다? 등기 취득시효.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언제 써먹었어요? 점유 취득시효는 언제 써먹었어요? 네. 미등기 매수인,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지만 본권 아닌 점유권 있죠? 그럼 등기하는 방법이 정상적인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죠? 매매 계약 등기 청권 가지고 등기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 그럼 매매 계약에 등청을 던지면 저쪽에서 궁시렁 되지. 소시 대상, 소시 완성, 이렇게 중요할 거예요. 법원 할 때 판사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소시 대상은 되죠. 근데 현재 뭐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매매계약 서류가 없으면? 뭐 가지고? 네? 점유? 20년. 해가지고 무슨 시효? 취득시효. 등기청권 가지고 뭐 하는 방법? 등기하는 방법. 두 가지 구별하셔야 돼. 저 등기하고 구별해야 돼요. 자, 이거 가장 간단한 구별 방법. 일필지 일부, 일필지 일부, 점유 취득 시효 가능하다. 일필지 일부, 등기 취득 시효 가능하다. 왜요? 등기라는 것은 반드시 일필지를 전제로 해서 하는 거니까 일필지 일부, 등기 취득 시효라는 말은 논리가 안 맞지만 일필지 일부 뭐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구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 내용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구별 없이 그냥 밑에 들어가서 공부하니까 이 앞에 걸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뭐야? 쥐약이야. 다 대답을 못해. 그래서 공부하는 제 첫 출발을 기억하는 거예요. 출발. 그럼 뭐하고 얘기한 겁니까? 지금 뭐하고 뭐 가지고? 등기, 추정력, 점유, 추정력 또 뭐도 있고 등기 더하기도 있고 뭐다? 점유 더하기도 있고 등기 뭐도 있고 취득시도 있고 뭐가 있다? 점유 취득시죠. 이 취득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등기 취득시는 원시취득, 승계취득? 뭐라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든 전부 다 원시취득이야. 무슨 취득이라고요? 물을 때도 걸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취득시효는 이거는 전부 다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입니다. 네, 다시 원위치 돌아갑니다. 페이지 지금 83페이지 몇 페이지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등기 가지고 알리고 동산은 점유 가지고 알리니까 등기하고 뭐 가지고 점유 가지고 써는 말만에 등기 추정력, 점유 추정력이 있고 뭐 등기 더하기 뭐야? 점유 더하기 있고 그다음 뭐 있어요? 등기 취득시효가 있고 뭐가 있다? 점유 취득시효가 있다.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걸어놓으라는 얘기야. 제목을 걸어놓으면 나중에 내용이 채워진다는 내 말을 못 믿어 여러분들은. 근데 여러분 제목 없이 내용만 공부하잖아. 그래서 너무 문제 푸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무슨 이유를 알면서 내용을 문제 풀어야 되는데 잘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문제만 풀게 되면 그냥 이 기술만 늘어나는 거야. 요거 맞고 그런 것만 기술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제목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밑에 가시면 이제 점유권 밑에 다이아몬드 중요 표시 있죠?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점유할 권리라 하지요. 뭐 할 걸요? 점유할 권리.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말하며 본권이라고도 하죠. 자, 본권은 물권만 있을까요? 채권도 본권이 있을까? 채권도 본권이 있어요. 그래서 물권, 본권의 전세권하고 본권, 채권의 임차권이랑 비교가 돼. 본권, 물권 뭐하고 전세권하고 본권, 임차권, 채권, 임차권은 비교가 되기도 하고요.
본권, 물권, 유치권하고 본권, 채권, 동시이행, 항변권하고도 비교가 돼. 그래서 가끔 이제 뭐하고 뭐 비교해서 전세권하고 임차권 비교하기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유치권하고 동시이행, 항변권.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이 딱 끝났어. 그럼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네? 보증금 유치권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유치권은 일단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그 물건에 들어간 필요비, 유입비 가지고 유치권 들어가는 거지. 보증금은 점유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아니잖아. 처음부터 주고든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가지고는? 보증금 가지고는 무슨 권이 안 돼? 유치권이 안 돼. 근데 이제 계약이 끝나고 나면 주인은 보증금 반환이 변제기고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이 변제기지. 너변 나변. 무슨 관계? 동시이행 항변권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증금 가지고는 뭘 안 되고 유치권 문제는 안 되고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이 무슨 관계? 동시에 항변권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그러다 주인이 바뀌면, 뭐 바뀌면? 주인 바뀌면 항변권 가지고 공격할 수가 없어. 물권 아니고 뭐임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만 공격해야 돼? 전 주인한테만 공격하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기야. 아셨어요? 근데 이제 필요비, 유입비는 무슨 권이 가능해? 유치권 가능하니까 유치권 행사하다가 주인이 바뀌어도 이쪽 저쪽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권, 물권, 무슨 권하고 유치권하고 본권, 채권 뭐가 동시항변권이 가끔 비교돼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세권하고 뭐하고 임차권, 유치권하고 전부 다 점유할 권리에 속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본권이 꼭 어디만 있는 게 아니고 물권만 있는 게 아니고 채권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끝에 임차권이 살짝 붙어있죠. 그죠? 전세권, 임차권. 질문할게요. 전세권 물청 있다 없다? 전세권 물권적 청구권 있다 없다? 왜요? 또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야. 아니, 물권이니까. 자, 임차권 물청 있다 없다? 임차권 물청 있다 없다? 왜 없어요? 채권이니까. 그러니까 물청은 어디서 온다? 물권에서 물청하여. 채권 물청 오는 거 아니에요. 단 둘 다 점유는 하고 있어 없어요? 본권 아닌 점유는 다 하고 있지. 그러니까 전부 다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은 있다 없다? 있다. 전세권 물청 있다. 점유권 물청 있어. 근데 임차인은 임차권 물청은 없지만 점유권 물청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본권하고 뭐가 비교돼야 돼요? 아니, 본권하고 본권 아닌 점유가 비교가 돼야 돼. 아시세요? 다음 가로 2번. 점유권은 점유와 법률적 운명을 뭐한다? 같이 한다. 가로 열고 뭐가 돼 있어요?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권도 소멸한다. 네, 그것 때문에 성질이 나와. 그것 때문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할게요. 점유권하고 본권은 우열을 논의할 수 있을까요? 점유권하고 본권. 자, 점유권이 본권에 우선한다. 본권이 점유권에 우선한다. 그런 말 쓸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점유권은 뭐다? 첫 번째, 우선적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효력이요?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비교해야 되는데요. 그죠?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뭐하죠? 우선한다. 그런 말 들어가지. 근데 점유권은 뭐죠? 본권과 우위를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점유권은 무슨적 효력이 없다? 우선적 효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점유권은 소멸시효 대상이다? 아니다? 자,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물권. 몸동작으로 하세요. 이게 뭐야? 지지전.
안 걸리는 뭐야 그러면? 점, 소, 유, 질, 저 안 걸려. 점유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 권리 불행사란 말이 없어. 무슨 권에서는? 아, 점유하다가 점유권 없으면 점유권 날라가고 있으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유권은 성질상 뭐의 대상이 아니다? 소멸 대상이 아니다. 다음,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혼동으로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왜요? 당연히 성질상. 자, 본권 아닌 점유하고 있다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면 본권 아닌 점유권이 소멸합니까? 점유권은 뭐 관계없이, 본권 유무 관계없이 현재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죠. 혼동은 어디 안에 들어가서? 점유권이 아니고 본권 들어가서 제한물권과 소유물권이 혼합 동일 가면 제한물권은 원칙적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그러나 제한물권이 제3자의 목적일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1번 저당권은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왜요? 네. 부당하게 올라타면 안 돼. 선생후사. 아셨습니까? 이게 전부 다 성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어요? 거기 두 번째 거 설명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넘기시고요. 점유권에 이제 무슨 나와요? 관여화. 그럼 첫 번째 박스가 무슨 자? 점유 무슨 자? 그러면 여기서 느껴보세요. 아, 점유 보조자가 나오면 그 위에다가 그대로 쓰시면 돼. 점유자. 아, 점유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조하는 자구나. 그러니까 무슨 자가 아니구나. 점유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쵸? 아니, 글자가 점유 보조자 아니에요. 근데 우측은 또 무슨 점이야? 간접점유. 네, 간접점유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 간접점유가 나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직접 점유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갑이 을한테 뭐 시켰다가? 점유를 시켰다가 반환 받겠다. 그런 얘기야. 그럼 간접점유자는 점유자 이단이다. 아니, 점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비교되는 거야, 지금. 점유 보조자하고 뭐야? 간접점유. 그러면 간접점유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어. 근데 자력구제권은 없어. 근데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은 없는데 뭐다? 자력구제권. 자력구제의 반대말이 뭐죠? 국가구제요. 국가구제. 자력구제는 왜 하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물건을 누가 훔쳐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훔쳐가지 못하도록 힘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러니까 점유권은 특수한 거기 때문에 뭐다? 자력구제.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 물건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점유가 확립돼 있죠? 그러면 자력구제 행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국가구제. 무슨 구제요? 그래서 침탈이면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제기하는 거야. 점유권 물청을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점유가 뭐 하기 전까지는, 확립되기 전까지는 무슨 구제? 자력구제를 더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가게 알바생은 누가 물건 훔쳐가면 어떻게 돼요? 주인을 위해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점유보장 무슨 권은 없지만 자력구제권은 인정할 필요가 있죠. 근데 간접점유는 무슨 권은 있지만 간접점유 보는 앞에서 직접점유자가 침탈당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간접점유자는 점유권은 인정하지만 뭘 인정하지 않는다? 거꾸로 직접점유자는 무슨 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자력구제권도 있지 않겠을까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디서 결정적이냐면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 자, 우측에 213조 보세요. 85쪽에. 소유물 무슨 청구권?
자, 그걸 한꺼번에 줄을 긋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냥 다 긋지. 그러면 안 돼. 그 글자 중에서도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반암만 콕콕 찍어야지. 그걸 다 색깔 칠하니까 어떻게 돼? 안 보이잖아. 그 작은 습관이 공부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야, 내 말은. 포인트가 뭐다? 다들 줄 긋고 있어. 다 그냥. 다 보이잖아, 여기서. 반환이 뭐죠? 반환. 첨유네나가 반환이야. 그러면 거기 소유자는 전소유자 안 돼요. 반드시 무슨 소유자? 자, 물건을 점유한 자 있죠? 이 점유한 자 속에는 현재 점유자, 전 점유자 필요 없어요. 현재 점유자, 간접 점유자 들어가 안 들어가? 아니, 간접 점유는 점유한 자 아니에요? 맞잖아. 점유 보조자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뭔지 모르지만 점유한 자 속에는 현재 점유자, 간접 점유도 포함이 되지만 누구는 안 된다. 점유 보조자는 안 된다. 그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아니, 반환을 요구하려면 점유하는 차를 상대 될 거 아니에요. 갑의 자전거를 을이 침탈해서 뭐해서? 침탈해서 병한테 맡겼어. 을이 갑한테는 도둑놈이지만 을이 병한테는 맡긴 사람이고 맡고 있는 사람이죠. 맡은 사람은 다시 돌려받아 안 받아? 돌려받지. 그러니까 도둑일지라도 병관계에서는 무슨 점유자예요? 간접점유자. 병은 무슨 점유자? 직접점유자. 그러면 갑은 213조를 누구한테도 좋고 현재 점유자도 좋고 무슨 점유자? 간접점유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갑의 자전거를 을이 침탈해가지고 자전거를 개조해서 점퍼 만들어서 알바생을 두고 판매하고 있어. 알바생은 무슨 자죠? 그럼 213조는 알바생한테 던지면 안 되잖아요. 점유자한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유한 자 속에는 누구는 포함돼도 누구는 안 된다. 보조자 안 된다는 거.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 상대방에 똑같은 얘기야. 간접 점유자 포함되는데요. 포함되겠지. 근데 누구 안 된다. 보조자는 왜? 반환이라는 것은 점유를 내놓으라고 하시니까 뭐 하는 사람한테 목표해야 돼? 점유하는 사람. 그때 키워드야. 그러니까 소유물 반환 청구권 다 줄금하면 안 돼. 어디만? 반환. 자, 밑에 가시면 이제 194조 있어요. 네? 194조 있어요? 84조? 네? 그거 거꾸로 전문이야. 로꾸꺼 전문이야. 무슨 전문? 한 번씩 읽어보라고 얘기한 적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근데 안 읽어. 자, 지상권, 전세권, 질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상권 위에 주인이 있고 밑에 지상권자가 있죠? 그죠? 그러면 갑이 뭐가 될까? 지상권 설정자고 밑에 있는 사람이 지상권자죠. 지상권자는 점유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요, 여기. 갑이 을한테 지상권 설정해 줬잖아요. 그럼 갑은 무슨 자가 되는 거고? 설정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간접점유자고 지상권자는? 직접점유자. 근데 지역권은 탈락이죠. 지역권자는 뭐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역권 설정자는 간접점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권 탈락한 거예요. 지역권 없죠? 전세권자 점유해요? 그러니까 설정자가 간접점유자야. 지역권자는 점유하지 않으니까 지역권 설정자는 거기 간접점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음, 유치권 설정자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어. 그건 계약관계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빠졌죠? 저당권자도 빠져있죠? 다 점유 때문인가? 점유 때문에. 중간에 지역권 빠지고 중간에 못 빠지고 유치권 빠지고 중간에 뭐야? 저당권 빠졌죠. 힘들면 퐁당퐁당이야. 지상권에서 하나 건너가. 어디 건너가? 지역권 건너가서 전세권 잡고 유치권 하나 건너가서 뭐 잡고? 질권 잡고 권권권 세 가지가 없어요. 뒤에 차차치 있죠? 앞에 건 물권, 뒤에 건 채권. 그래서 그 연습하라고 밑에 거기 뭐야?
박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위에, 위에 있잖아, 위에. 위에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있죠? 놓고서 한번 쭉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지역권하고 예? 유치권하고 저당권이 왜 빠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간접점유자는 무슨 권이 있다는 거? 점유권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밑에 이제 194조 간접점유 정리하는 겁니다. 무슨 점유? 간접점유 정리합니다. 다 전체 정리할게요. 밑에 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이랑 전 3조 청구권 204조 205조 206조 점유권 물청은 194조 규정에 의한 누구도 간접점유자 이를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자, 우측에 2항 들어갑니다. 점유자, 직접점유자가 점유 침탈 등을 하면 침탈. 직접점유자가 점유 침탈 당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 할 것을 뭐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그 물건 반환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한 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은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간접점유. 자, 그럼 여기 침탈 기준은 간접점유자입니까? 직접점유자입니까? 직접점유자죠. 자, 갑이 을한테 네, 임대차 했습니다. 무슨 대차요? 자, 갑은 무슨 권이 있고요? 본권 대표 무슨 권? 수익권. 을도 임차권 본권 있죠? 이건 채권 형태의 본권이고 이건 뭐다? 물권 형태의 본권. 그러면 갑은 무슨 점유자가 된다? 을은 무슨 점유예요? 직접 점유가 됩니다. 직접 점유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갑에 뭐 없이? 동의 없이. 뭐 없이? 병한테 전대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동의 없이 전다는 것을. 좀 무섭게 얘기해놨죠? 갑 동의 없이 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무단 전대. 무슨 전대?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뭐 한 거예요? 무슨 전대 했어요? 무단 전대 했어요. 이때 갑이 지금 하는 거예요. 갑이 네, 204조를 이 병한테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2항을 읽어보고 대답하세요. 2항, 2항 뭐였습니까? 네? 점유자가, 무슨 점유자예요? 직접 점유자가, 점이 뭐예요? 침탈 당한 경우에, 침탈 당한 경우, 누가? 그게 키워드야. 질문하겠습니다. 을이 병한테 침탈 당했습니까? 침탈 아닙니까? 그만 결정하란 말이에요. 직접 점유자 병한테 무단전대했죠. 뺏긴 거요. 그냥 순수히 건네준 거예요. 그럼 직접 점유자는 뭐 당한 게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네. 그럼 누구도? 간접 점유도 뭐가 아니라는 거. 그리하다면 갑은 병한테 204조를 던질 수 있다는 걸까 없다는 걸까? 네, 204조 못 던진다는 얘기. 아셨어요? 침탈 기준은 누구다? 직접점유자죠. 그래서 그 2항 오른쪽에다가 네 글자 적어놓으세요. 무단전대. 무슨 전대요? 자, 무단전대 했을 때 갑은 병한테 몇 조 못 던진다? 204조 못 던진다. 몇 조? 이자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침탈. 그러니까 간접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넘겨줬다 할지라도 직접점유자가 뭐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 몇 조 못 던진다? 204조 못 던진다. 그러나 갑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병의 점유는 불법 점유입니다. 무슨 점유예요? 무슨 점유? 불법 점유 맞죠? 걱정하지 마세요.
213조가 남아 있습니다. 소유자는 몇 조가 있어요? 213조. 이거 가지고 던집니다. 몇 조 가지고? 213조. 몇 조는 안 되지만 213조 가지고 병한테 야 원위치 시켜. 못해? 그럼 나한테 갖고 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전대했을 때 무단전대 밑에다가 무단전대 밑에다가 몇 조는 안 되지만 204조는 안 되지만 몇 조를 통해서 이걸 가지고 공격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용도에 따라서 조문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간접점유자가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는 누가 직접점유자가 침탈당할 때 이쪽이 침탈이야. 이쪽이 뭐가 아니면 침탈 아니면 이쪽 침탈 아니죠. 그래서 간접점유와 직접점유라면요. 간접점유를 보지 마세요. 누굴 보세요? 직접점유를 보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기준은 누구다? 응용. 갑이 을한테 임대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주택. 자, 을이 갑의 동의 얻어서 을이 누구의 동의 얻어서 동의 얻어서 다시 누구한테 병한테 뭔 거다 전대했어요. 자, 을의 을은 무슨 점유자죠? 간접 점유자. 병은 갑은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자. 을은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 자, 을은 오자마자 주민등록이 돼 있어요. 직접 점유자가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 뭐 했다고요? 자, 간접점유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요. 직접적 주민등록이 돼 있어요. 질문해요. 자, 이때 간접점유 주민등록이 안 돼 있고 주민등록 돼 있어요. 네? 이 사람 돼 있어. 이거 안 돼 있어. 자, 이때 을은 이 사람 간접점유자는 보호가 될까요? 보호가 안 될까요? 있죠. 얘는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데 얘는 주민 돼 있어. 간접점유자는 보호가 될까요? 보호가 안 될까요? 팔레트도 묻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바라봐? 간접점유 보지 말라고. 둘 다 돼 있어. 보호 되겠지. 둘 다 안 돼 있어. 보호 안 되겠지. 그런 거 물을까요? 이상 물어볼 거 아니야. 간접점유자 보호 될까 안 될까? 얘를 보지 말고 누굴 보라고? 얘를 보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보호 안 돼. 얘는 뭐 안 돼 있지만 얘가 돼 있으니까 보호 돼 안 돼요? 그게 판례의 태도. 그래서 무슨 점유하고 무슨 점유가 나오면 간접점유자 어쩌고 저쩌고 다 시끄러 시끄러. 어디만 봐? 아, 지금 너 침탈 기준은 누구야? 그러니까 특별법 주택임대차에서도 간접점유자는 뭐가 안 돼 있는데 주민은 안 돼 있는데 직접점유자가 뭐가 돼 있어? 그럼 간접점유자 보호해줘 안 해줘? 보호해줘. 간접점유자는 주민 돼 있는데 얘는 보호 안 돼 있어. 보호 안 해준단 말이야. 주택임차내 주민등록은 현재 뭐 하는 사람? 현재 거주, 실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의 주민등록을 의미한다. 간접점유자의 주민등록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가 나오면? 딱 나오면 어디를 본다? 됐어요? 그래서 무단전대했을 때 갑은 병한테 204조 못 던지죠. 왜? 직접점유자가 침탈이 아니면 갑도 뭐가 아니다. 침탈. 기분은 나쁘지만 허락 없이 기분은 나쁘지만 누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침탈 아니면 갑도 뭐가 아니다. 침탈 아니니까 우리 204조를 못 던지면 나도 204조 못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간접점유 어디에 기대 있는 거야? 직접 기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민등록도 어느 주민이 중요한 거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기준은 누구다? 직접점유자. 자,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한자 속에 간접점유자가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요? 떠나겠습니다. 245조 1항 있죠? 네?
자, 간접점유를 통해서 점유 취득 시효가 가능할까 가능하지 아니할까? 간접점유를 통해서 점유 취득 시효가 가능할까요? 자, 갑의 등기가 돼 있고요. 자, 을이 뭐죠? 평원, 공연, 자주 점유로 뭐 하는 거요? 점유를 하다가 한 15년 정도 점유하다가 점유가 너무 힘들어서 네, 병한테 뭐 한다? 병한테 임대차 했어요. 뭐 했다고? 임대차 했어요. 병은 임차인이고 을은 무슨 뭐죠? 임대. 그래서 병이 뭐 하다가 점유를 하다가 얘가 6년을 점유했어요. 몇 년? 갑자기 병이 공인중개사 공부하다 갑자기 뭐야? 점유 더하기를 공부를 했어. 그래서 병이 갑자기 뭐 하느냐면 내 점유 몇 년? 6년. 아, 플러스 얘 점유 몇 년? 15년. 총 몇 년? 21년. 누구한테 간다? 갑한테 갑니다. 자, 점유 취득 시효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물어봅시다.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이거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여 임차인 점유는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무슨 점유요? 타주 수밖에 없어요. 점유 취득 시효 등기서는 반드시 뭐다? 소유사 자주 점유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얘가 또 헛소리합니다. 앞에 가서 내 마음속에는 소유사가 있었다. 주관적으로 결정 안 한단 말이에요. 자주 타주는 주관적 결정이 아니고 뭐다? 객관적 결정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절대 뭐 할 수 없다? 점유 취득 시효 인정이 안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의리하는 거야. 을이 자신의 점유하고 을이 병한테 점유시키면 무슨 점이에요? 몇 년? 그래서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점유를 통해서도 점유 취득 시효마다 가능하다는 게 팔레트도 아시겠어요? 자, 하나 더. 328조 유치권은 점유 상실로 소멸하죠. 자, 유치권자 현재 점유는 무슨 점유죠? 유치권자는 현재 점유하고 있죠. 그죠? 이때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 인정해 줍니다. 유치권자가 현재 뭐하다가? 점유하다가 누가 아닌 채무자 아닌 제3자를 뭐라는 거?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 유치권 인정해 줍니다. 갑 건물 공사 중 발생한 공사 대금 채권 때문에 유치권 행사 중. 그건 빈 건물 유치하는 게 능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빈 건물 놀리지 말고 이 건물을 내가 제3자한테 뭐 할 테니까 임대해서 거기서 보증금하고 채무로 공사 대금을 뭐 하자. 이렇게 예? 상쇄시키자. 제한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 소재가 뭐야? 그럼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럼 누구의 허락받아서? 채무자 허락받아서 유치권자가 현재 뭐하다가? 점유하다가 제3자한테 임대했죠. 그럼 유치권자가 현재 뭐하다가? 점유하다가 임대를 통해서 저쪽을 직접 점유하죠. 그럼 무슨 점유가 돼? 유치권자 현재 점유하다가 누가 아닌 채무자 아닌 제3자 직접 점유하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를 통해서도 유치권 인정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하다가 제3자가 아니고 누구?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세요?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뭐 하다가 현재 점유, 네? 제3자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94조부터 328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결론은 간단해. 민법 전 점유라는 두 글자 속에는 간접 점유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이야. 뭐라고요? 민법 전에 무슨 글자? 점유라는 두 글자 속에는 무슨 점유도 포함되어 있는 거다. 아, 전부 다 거기 간접 점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반환 청구 때 포함되고 간접 점유자를 통해서 점유 취소 가능하고 유치권자가 누가 아닌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직접 점유하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도 가능하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네, 잠시 후 따라오겠습니다.